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다니는 체육관에서 알려준 거였는데요. 보시면은 이런 자세가 됩니다.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 가드 이 자세에서 손을 앞손을 좀더 올려준다. 이때 올려주는 게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앞손 쪽 어깨가 내 턱을 이렇게 보호하도록. 내가 지금 턱을 숙였죠. 턱을 숙인 상태에서 어깨랑 어느 정도 이렇게 접점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팔을 올려주면서 어깨가 확실하게 내 턱을 보호하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뒷손 손도 내 턱을 보호하게 되고 앞손 어깨도 내 턱을 보호해줘가지고 양쪽이 내 턱을 보호하게 만드는 그런 스탠스가 되는 거죠. 잘안 보이실 텐데 앞손 어깨가 내 턱을 숙였잖아요. 턱을 숙였잖아요. 앞손 어깨가 턱을 이렇게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 스탠스를 보시면 되게 좀 불편해 보이죠? 뒷손은 원래대로 이렇게 있지만 앞손이 과하게 좀 올라간 느낌이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막 콩콩이를 원활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걸으면서 가거나 하면 콩콩으로 살짝 압박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을 하죠. 마치 이 검도 이렇게, 저 검도 배운 적 없는데 마치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이죠. 전체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뒷손도 이렇게 가드가 돼 있고 앞손이 특히 이렇게 올라가지고 얼굴이 잘안 보이죠.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얼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좀 어렵고, 그런데 이거를 옆으로 돌려보면은 여기가 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은 스탠스 상황이면은 뒷손 혹으로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, 그런데 상대방과 나는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틈이 별로 없어요. 그렇다고 이거 옆에 있는 거 보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이시고 지금 이 스탠스에서 되게 취약한 점이 복부예요. 복부가 이렇게 비었죠. 물론 가드라면 가드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가드 상태보다 더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더좀텅빈 느낌이 들죠. 게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탠스에서는 좀 느려요. 스텝이 좀 느리기 때문에 상대방 스텝이 빠른 사람이면은 이쪽 텅빈 부분 보고 바로 이렇게 받치면서 바로 빠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, 처치하기 좀 곤란하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들려진 앞에 있는 손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압박을 해야 돼요. 많은 공격을 하고. 그래야지 상대방이 마음 놓고 여기 비어있는 곳을 함부로 치러 오지 못하겠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드인데, 두 번째 가드는 되게 편해요. 보시면은 가드도 뒷손 가드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힘을 써가지고 붙이는 느낌도 없고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, 앞손 가드도 굳이 이렇게 딱 모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벌어지게 이런 상태죠. 이런 상태를 딱 잡는 거죠. 보시면 그냥 내가 손을 얼굴만큼 들어온 다음에 복싱적으로 이렇게 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, 물론 이렇게 모으는 것도 좀 복싱적이지만 일부러 쪼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, 편하게. 편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먹도 그냥 더 가볍게 이렇게 낼 수가 있고, 스텝 자체도 그냥 뭐팔 내리고 이렇게 하듯이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몸에 힘이 이렇게 딱 붙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두는 거니까 스텝 자체도 뭐 부담스럽게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. 그래서 이거는 공격도 편하고 막 스텝도 편하고 막 기타 등등 회피 같은 이동 다 편한 자세죠. 지금 이 스탠스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공격 방법 세 가지를 보면은, 뭐 당연히 스트레트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앞손재 그리고 바로 훅. 보시면 앞손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느슨하게 됐죠. 약간 대각선으로. 이러다 보니까 잽도 나가면서 바로 훅도 나갈 수 있어요. 이게 좀 무서워요. 잽도 잽인데 잽에 맞춰가지고 상대가 무슨 행동할 때 바로 잽과 연결돼서 바로 나가려면 이런 훅이 무서워요. 잽으로 견제하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바로 훅도 날릴 수 있고, 여기서 훅에서 안 끝났다면 바로 어퍼컷이 나는 바로 스트레이트도 날릴 수 있는 공격이 최적화된 그런 스탠스겠죠. 그런데 히트맨 스타일이지만 가드가 부실하죠. 지금 보시면 앞쪽이 뻥 뚫렸죠. 첫 번째 가드 보시면은 쪼아지죠. 앞쪽이 안 보이죠. 그런데 앞쪽이 좀 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스피드가 빠른 사람, 리치가 긴 사람,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나보다 키가 작고 느리더라도 인파이팅 같은 걸로 밀고 들어올 때는 내가 이 스탠스로 버틸 수가 없어요. 내가 뭐 스텝으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, 그렇지 못하나, 뭐 링에 몰렸다면은 이 상태로는 버틸 수 없죠. 이 상태에서 공격으로 맞받아치는 거 아니면은 가드를 해줘야죠. 그래서 스탠스 변경이 필요하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히트맨 스타일에서는 상대방 공격이 나한테 잘 들어온다, 내가 그거 못 피하겠다, 상대방이 나보다 빠르고 리치도 길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면은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하실 필요 없어요. 가드 꼼꼼히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공격 반격하고
꾸준히 압박해가지고 극복을 하셔야겠죠. 그럼 체육관 가서 운동합시다.